사진 맞아? 응. 야, 내가 지금 원탁이가 쏘는 밥을 먹어보네. 어? 저희 그릇이 있고, 즉 해산물 코너에서는 해산물 네 가지랑 안장에 테이블 번호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직원분들이 자리로 가져가 계시고요. 매장 가운데 랍스터 코너 위치되어 있으시고요. 랍스터 코너 왼쪽 보시면 그릴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, 그릴 코너에 그런 음식 세 가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진동벨로 안내해 드리겠고요. 매장 이동 시에는 마스크 착용 꼭 해주셔야 되시고요. 앉아 계신 테이블 번호만 잘 기억해 주세요. 예. 잘 기억해요. 딱 좋네. 그럼 뭐부터 시켜야 돼? 시키는 게 아니면 떠오는 거지. 뷔페잖아. 아.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랍스터 시켜야 된다며. 아 그만해 좀. 소위 쏜데 나 큰 거 이런 거 왜 이렇게 크냐? 자존심 상하네. 아 맛있다. 맛있다고? 이건 베이크. 베이크는 뭐야? 구운 랍스터. 버터구이가 되게 맛있다. 이게 베이크야? 버터 들었어? 구운 거냐? 버터로? 어, 버터 맛 확 나는데? 굽는 건 어디 있어? 요리라고 적혀있는데 요거 봤는데 식구에 해산물 수조 있었거든요. 4개를 골라서 버터, 해산물 그거 하나 먹자. 요거 먹고 가갖고 시키자. 이거는 어디서 갖고 이거는 그 얘네 있는데 대각선에 그 어 얘기를 해 얘기를 하면 세 종류 얘기하면 이렇게 딱 갈비 왕갈비 있어 거기 왕갈비가 맛있더라고 좀 맛있어 보여 왕갈비만 세 개로 달라고 안돼 그런 거 먹으면 안돼 여기 인당 얼마에 13만 원 같은데 시가야 시가 11만 6천 원인데 나 왜 이렇게 큰 거 줬지? 우선 랍스터를 얼굴 사이즈대로 줘. 나는 내 사이즈가 아니야. 야 이거 아 야 이빨 존나 봐. 아예 깨물어지지도 않아. 이거 어떻게 잘라? 좀 짜증나. 아 씨. 여기 나 거 봐라. 응? 알겠어. 이따 얘기하자. 어, 알겠어. 아, 좋아. 아이씨. 다 손으로 먹게 해놨어. 랍스터 하나 받아야지.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큰 걸 줘겠어? 몰라, 나만 큰 걸 주네. 좀 징그러운데? 뭐. 또 왜 이렇게 크냐? 몰라. 그냥 밥은 큰 걸 줘. 아, 자꾸 이 형이 왜 이렇게 큰 걸 줘.
진짜 씨발 얼굴 거기 보고 주나? 존나 크다 진짜. 쉽게 먹었으면 좋겠다. 좀 바빠지니까 점점 막추네. 응? 밥만 준 거야? 뭐야 왜 이래? 아, 기분 나쁘네. 한 번 더 가야 돼. 근데 먹으니까 랍스터 큰 거 두 마리 이상 먹는다. 그래? 나 네 마리 먹었는데 벌써? 몰라서? 큰 걸 두 마리. 나 이번에 준 거는 씨발 반만 줬어. 응? 반 잘라갖고 반만 줬어. 김치 맛있어. 김치 떠올 것이. 내가 또 약간 늦게. 아니 왜 이 형은 자꾸 큰 거 줘? 큰 걸 주나? 아 이거 진짜 얼굴 크기 보고 주나 보네. 아니 자꾸 왜 이 큰 걸 주지? 나는 요만큼 주더라고 반을. 아저씨 아들이랑 닮았다던데. 나이 차이 몇 살 안 나 보이는데 왜? 아니 왜 이렇게 큰 거 주는 거야? 내 이번에 가서 아씨 난 왜 작은 거 줘요?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심지어 원장이는 반 줬어 반? 난 반 줬어 이만큼. 저 솔직해요. 아니 큰 걸로 줘. 김치 먹어 김치. 뭐야? 아 조그만 거 줘갖고 나 하나 더 달라고 그랬어. 왜 이러는 거야? 어이씨 사람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제일 작아. 아, 내가 구독자한테도 차별받는데 내가 여기 와서까지 내가 차별받아야 되냐? 야 이씨 이 딸기도 아니고 씨. 내가 눈빛이 너무 간절했나? 아 씨 이거 진짜 조그만 거 주네. 둘 다 갖고 가서 따져볼까? 아, 아저씨 뭐 하시는 거야? 야, 차. 야, 그냥 손으로 잡아도 한 주먹이네.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, 씨야, 나 지금. 이해할 수가 없네, 씨발. 아, 나 맘상하려고 그러네. 딸기 사건 이후로 지금. 어, 이런 차별을 내가. 아, 한 번은 그럴 수 있어. 그래. 매번 나한테만 왜 그러냐고. 빡빡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? 정리 끝. 랍스터는 큰 게 맛있다. 나는 랍스터보다는 대게가 맛있는 것 같긴 해. 난 살짝 더 대게파야. 이게 약간 질긴 해. 내장이 맛있어. 나 이제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데. 아 고풍스럽게 먹어야 되는데 항상 천박해가지고 또 빨리. 아, 진짜 풀 봤었는데. 프랜차이즈로 입점을 받았다. 커피도 폴바테시고 케이크도 노아베리크였잖아. 아이스크림 두입 먹고. 아니 게임 오지 갈비 나면서 아쉬워가지고 한대 갖고 아 갈비 잘라 먹지 마. 야, 들고 비워 먹어. 아니 소갈비를
아까 시켜놨는데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왔어. 이거 먹어봐. 맛있어. 얼그레이 향? 얼그레이 향. 나쁘지 않아. 오히려 이거는 더 좋아할 것 같아. 이것보다 이거 더 맛있어. 뭔 말인지 못 알았잖아. 이거 더 좋아할 것 같아. 아 진짜? 이걸 더 좋아할 거라 그랬더니 그래 이게 더 맛있어. 이 사람 딴 얘기하고 저 사람 딴 얘기하고. 이거는 프로가 나와. 제발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. 누나는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.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. 아, 대화하는 거 보면 존나 웃겨. 둘이 딴 얘기 계속해. 술 먹고 둘이 취했을 때 3차 가는 걸 봐야 돼. 서로 딴 얘기 계속해 2시간 동안. 그 나 앞에 앉아있잖아. 나는 다 들리잖아. 그게 씨바 대화가 왜 이렇게 모래는 거야. 근데 둘 다 별로 아랑곳하지 않아. 어차피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거든. 이래서 안 돼? 약간 시나몬 향 나가지고. 야 나 당근 먹으면 안 되는데 가슴이 덮어지면 안 되는데. 맞아. 상인 내분 천사 한 명 받으실까요? 받기 보면 8,200원인데.